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실이라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 고등수학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선거 명부에 따라서 여러분들 표 주고 확인하고 진품인 걸 인정하도록 선관위 도장 찍고 그러면 다른 데서 여러분들 그 위조 투표지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표 던지고 당일날 여러분들 선거 마치자마자 바로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들 투표함 까가지고 수작으로 한 장 두 장 세가지고 뭐죠, 우물정자로 표시하게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컴퓨터를 동원하고 전자투표주기를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복잡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왜 복잡하게 만들겠습니까? 복잡하게 만들어야 검증이 불가능하고 검증이 불가능해야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이익에 관여되니까 다들 지금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를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오늘 올렸던 개인 신문인 공데일리 여기 보면 고관 대작들은 폐악질을 쳤지만 민초들 가운데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사 전편을 흐르는 불편한 진실이다. 맞지 않습니까? 부제가 배움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청량할 수 없는 해악을 끼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민초들의 나라 지키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직 기술직 공무원의 눈물겨운 부정선거 점검을 알리기. 도대체 배운 자들이, 가진 자들이, 나라 일을 하는 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자식들이 없는가? 이러고도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한 전직 기술직 공직자께서 지난 4.15 총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에 실물 위조 증거, 전산 위조 증거를 다 이래 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기술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최중구 씨란 분입니다. 최중구 씨가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다 이름 요약해가지고 그곳만 방문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선거마다 제가 발표한 이 내용도 아주 쉽게 도표나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활동하시고 예. 그다음에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마다 예. 그렇게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 알리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남기셨거든. 이거는 기념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참 잘 알려졌지만 전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최중구 씨가 작성해 놓으니까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차익값 그래프 2022년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그리고 2016년 총선의 공정선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부정선거를 그대로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아무리 뭡니까 이런 것이 이상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도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 전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를 총종합해가지고 뭘 구했는고 하니까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그래가지고 분포도를 구한 겁니다. 전국의 분포도를. 전국의 분포도를 구하면은 이 왼쪽은 2016년 서울입니다. 서울의 모든 여름 선거구에 후보별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 예, 0%를 중심으로 해서 다 중첩돼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이게 데이터 조작을 안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 종 모양의 정규 분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여러분들 정당 보정을 받는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그런 조직들은 여의도 연구소 같은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엑셀 작업 같은 걸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라가 참 허술합니다. 나라가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맡은 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니까 참 나라 앞날이 참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쪽 이게 있죠. 이게 2020년 4.15 총선에 대해서 서울의 모든 선거구의 차이값 분포도를 구한 겁니다. 후보별로. 여기 이제 최중구 씨가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2.5%의 평균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값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플러스 12.5%의 평균치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12.5%의 평균치로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의 이런 평균치가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거는 예, 여러분 이거는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이제 이걸 뜻합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2.5%만큼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확보했는가 하니까 국민의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서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2.5%만큼을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처리하게 되면은 투표자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25%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 지역에서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만큼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득표수 증감 작업이란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예, 플러스 마이너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조작을 안 한 예, 정의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당은 다 0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게 전산조작이 어떻게 일어났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입증하는 자료인 거죠. 이거를 조재영과 천대엽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조재영과 천대엽이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4.15 총선 이후에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냐. 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총선,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다 비슷한 여러분들이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자백을 한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다 했으니까 모두 다 조작을 한 거라는 이야기. 이거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여러분들 특수통 검사로 30년 날린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한동훈 씨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모르겠습니까? 유병호 여러분 감사원 사무총장님께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덮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덮으면 나라가 골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점의 차이인 거죠. 선악을 보는 개념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화려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진실되게 안 들리는 거죠. 사람이 진실되게 들린다는 것은 언행이 일치할 때 진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최중구 씨가 작성한 조재현이나 여러분들 천대엽처럼 대법관을 지내고 거넘한 법복을 벗은 친구들이 이 모르겠습니까? 거짓과 다 사탄의 자식들인 거죠. 거짓과 사탄의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사기의 자식들이고. 이거를 이렇게 이름 나온 거를 다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큰 격차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모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재영과 천대엽이 판결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조작을 똑같은 방식을 해놓으니까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니까 결과물이 다 비슷하게 나온 거. 조작감만 달랐으니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났는데 뭐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한국인들은 이렇게 선거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미래일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선거 부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하고 여러분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체제가 바뀔 것이고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 다 예, 특정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해서 장악을 하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 눈에 흔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발신하는 겁니다. 원긋 발신하고 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행편 있는 사람, 행편 있는 사람들은 떠날 거고 아니면 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이 뭐 체제가 변혁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뭐 아주 유명한 예, 그런 경제학 문헌이 있지 않습니까? Exit, Voice, Loyal. 나가거나 그다음에 항의하거나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살아가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 표도둑질한 비용 25%. 사전투표 투표자 수 25%만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조재현하고 천대엽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눈에도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최소한 나는 다음에 손자 손녀들한테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안 듣겠죠.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섯 권의 여름 책이 지난 상반기에 이게 이제 2022년도 11월에 모든 선거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12월부터 시작해서 집필에 들어가 가지고 다섯 권 책이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이 다섯 권 책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어난 모든 것을 종합정리하고 종합해부한 책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읽고 자기 문제이고 자식들 문제이란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그 이후에 행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